김명준 군이 파이널 PBL 보고서를 한 9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할 김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들입니다. 다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정규 방정식 등 이러한 개념들을 배웠었고 QR 분해랑 특이값 분해가 일단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개념들은 나중에 행렬에 대해서 특정 해를 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형식과 여러 가지 도함수,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미적분 수업 때도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경사하강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신경망 학습을 할 때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경사하강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뉴턴스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경사하강법과 비슷하긴 하지만 경사하강법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순열과 조합, 확률을 등을 배웠는데 확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포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포화성 분포 등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중심 극한 정리인데 포화성 분포든 여러 분포든 결국에는 시행 횟수를 증가를 시키면 결국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망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히든 레이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수학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세이지를 통해 특히 세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를 통해서 QR 분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세이지뿐만 아니라 R이라는 도구를 또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R을 이용하여서 제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번의 확률 수행 같은 것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강좌의 특징이 사실 이거예요. 이게 메셋 코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저 수학적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설명이 잘만 돼 있으면 읽으면 이해는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풀라 그러면 시간 계산은 얘기가 다르지. 미적분도 개념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문제, 어려운 함수는 미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적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 익히게 하는 건데 그 코드를 이용해서 수학 그런 문제들을 풀라 그러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 파이썬 언어를 배우는데도 또 몇 달이 걸릴 거고 R 언어를 배우는데도 몇 달이 걸릴 거고 그러잖아.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책 사이사이에 그 코드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전혀 모르는 엄근 저 파이썬 배운 적 있어요? R 배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어도 지금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요. 이거를 갖고 좀 고쳐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학원 안 가도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전체 과목을 끝내고 나서 이런 문제들은 이걸 이용해서 좀 고쳐서 풀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수업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언어 교육이 없는 중고등학교 때 코딩 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 수학 과목 하나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어드밴스된 그런 코딩이 관련된 것도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큰 부분이에요. 네. 특히 파이썬하고 R을 다룰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또한 저희 팀 프로젝트는 GitHub를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또한 GitHub를 공부하면서 iCampus의 코드를 공유하는 것 같이 GitHub를 통해서도 코드를 공유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이제 제가 Q&A에서 했던 활동들입니다. 먼저 홈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Q&A랑 수업, 복습,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네, 여기서는 얘기했듯이 네.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모아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글을 이게 카피해 오라는 게 아니라
카피한 건 폰트 사이즈 줄여서 요만하게 만들고 여기에 이거 이 주제에서 본인 커멘트를 파인 커멘트를 새로 달라주셨어요. 따라 쓰는 한거 봤죠? 예. 모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10월 달에는 모았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거기다 코멘트를 달고 이게 12월 달에는 진짜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뭘 배웠다, 뭘 할 수 있다. 그 말이 하나하나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 배운 거 아니야? 유급 하나에 그런 게 몇십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시간을 같이 해야지. 그치? 갑시다. 네, 그래서 저는 R을 이용해서 실제 GitHub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온 뒤에 그 데이터들을 출력하고 이 데이터들의 4분의 1을 분석하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추후에도 제가 실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네. 보통 그동안 홈페이지에다가 파일을 갖다 놨는데 지금 GitHub에 갖다 놓으면 그 파일을 내가 가져오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역 훨씬 쉬워졌네. 같이 기다릴게요. 데이터 파일 한 군데 갖다 놓고 고쳐주고 그리고 또한 R을 통해서 확률 시행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함수를 통해서 시행 수를 설정을 하여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통해서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이지를 이용하여서 이그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었던 것이 또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일단 최종 보고서에서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최종 부분의 Q&A에서는 그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GitHub에 반영을 했는지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Q&A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그잼은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개인 성찰 노트. 내가 설명해 줄 때는 저걸 뒤로 미루고 이걸 먼저 하라고 했었는데. 네. 설명하죠. 네, 이번 학기 개인 성찰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일단 먼저 교수님께서 인터넷으로 올려준 이 빅북 그리고 메스포 AI PDF 책을 보면서 일단 주로 공부를 하였고 코드 또한 거기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먼저 실행을 해보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거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제가 또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들을 뭐 과분히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중간고사까지는 제가 솔직히 활동이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되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메이크업 기회를 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잘해서 Q&A 활동을 마무리는 잘한 것 같습니다. 90점을 좀 다 하겠다. 제 희망입니다. 자, 계속해서. 네, 그리고 출석을 꾸준히 하였고 초기에 모자란 부분을 메이크업 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랑 같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황태식 군을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스스로 R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거를 직접 공부를 하고 올렸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수업 과정에서는 일단 교수님께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재생산하는 방법을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학습의 패러다임 또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그 학습 방법이 Q&A 토론을 통하여 파이널라이즈하고 자신이 배웠던 점들을 코멘트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은
먼저 새로 나온 아이캠퍼스가 처음에는 조금 검색하는 것도 좀 방법도 좀 부실했고, 파이널라이즈, 리파이널라이즈 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좀 적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좀잘 제시가 되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Q&A 활동은 총 45회로 교수님이 정한 할당량은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분의 정사각법 중심극항 정리, PCA 히든 레이어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접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시겠어요? 예. 갑시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수업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수업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프로젝트 부분이라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이그잼 활동을, 예, 제가 한 이그잼입니다. 문제풀이는 느낀 점 하나만 얘기해봐요. 좀 내려가세요. 예, 이 부분, 일단 이 부분, 알겠어. 이거는 행렬은 언어로 아, 나와서 행렬 선생님 많이 가르쳐 말고, 예. 주세요. 그 다음 쭉 가고 행렬들의 다양한 것들 미적을. 근데 미적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 이 그림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거의 같은 걸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새 문제 만들어서 새 그림 집어넣어서 하라고 내용을 했는데 그냥 똑같은 거 그냥 그대로 제출한 거죠? 그 예. 하나도 안 고치고. 감점이에요. 갑시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새 문제를 고쳐서 한 거를 집어넣는 소리예요. 함수만 바뀐 그림이 되잖아. 그림 다운받으면 그냥 다운받을 수 있잖아. 카피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한 사람 앞에 사람이 한 거보다 똑같은 걸 그냥 반복해? 그걸 제출해야 생각해. 갑시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분을 할때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념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실제로 코드를 진행하였을 때 적분 넓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를 풀때 단순히 세이지 코드를 그냥 복붙하는 게 아니라 이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이해해서 이걸 이렇게 풀면 좋겠다는 걸 손으로 풀수 있지만 손으로 풀수 있으면 그게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코드로 풀수 있는 건 당연히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쉽게 할수 있는 거죠. 더 어려운 그리고 한번 그렇게 개발해 놓으면 그 비슷한 문제는 다 시킬 수 있잖아.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인공지능 수업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사람이 해보고 할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알고리즘 따서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사람은 더 새로운 일을 계속 해야지 그래야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죠. 자, 네, 그리고 파이널 코멘트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교수님이 말한 그 상호소통을 통한 지식의 증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제가 좀 방황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이제 메이크업 기회를 계속 맞추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정하신 할당량을 다 채워서 마무리를 할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식을 계속 서로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거 색깔 다르게 하나 주자. 아,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김군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